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취업 준비 전략 강의를 함께할 커리어 전략가 고종필 강사입니다. 1부에서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파트 1, 그 입사 지원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입사 전에 파트 2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 사이트 인재 등록하기죠. 여러분이 채용 사이트 하면 어떤 게 보통 떠오르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인크루트 들어왔으니까 인크루트가 떠오르겠죠. 그렇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 채용 사이트에 등록을 잘안 하시고 생각보다 잘안 하거든요. 대학생들은 거의 다 등록을 해요. 근데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은 이 인재풀에 등록을 잘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인재인가? 내가 인재가 맞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취업을 했을 때는 제가 27살 때였어요. 그렇죠? 그때 이력서 쓰고, 자소서 막 쓰고, 면접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면접 막 거의 발로 했던 것 같습니다. 27살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9, 18이죠. 그렇죠? 벌써 자소서 쓸줄 알죠? 면접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에서 여러분 전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재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인재라고 생각을 해야 거기에 등록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인재가 맞습니다. 그 전에 나는 뭐 이것도 할줄 알아, 저것도 할줄 알아, 그 많은 장점들을 적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인재 풀을 등록하기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지금 이 취업 준비 전략을 듣는 학생들에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자신의 직무나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없다면 이 면접 준비나 자소서 강의나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무가 없다면 이 목표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수많은 화살과 총알이 있어도 쏠 데가 없는 거예요. 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를 먼저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용 사이트에 우리가 왜 등록을 해야 되냐? 이거부터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왜 등록을 해야 되냐? 왜? 이 스펙의 핫 키워드죠. 여기서 가장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이 채용 사이트 등록하고는 이겁니다. 상시 채용과 직무 적합성이에요. 요즘에 기업들은 공채로 몇백 명씩 뽑지 않습니다. 인재풀에 등록된 인원을 먼저 뽑습니다. 아, 이 친구들 먼저 등록해놨네? 이 직무에 맞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인원들을 공개채용으로 뽑는 거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설명들이 써 있어요. 그 인재풀 등록에. 지원서는 직무별 영입수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등록 먼저 해놨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그럼 어디에 등록하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요즘 가장 핫한 회사가 어딘가요? 핫한 회사. 아, 카카오 있죠, 카카오. 카카오가 몇달 전에 멜론을 인수했습니다. 얼마에? 1조 8,700억이에요.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커지고 있는 카카오예요. 그리고 많은 분야에 손을 뻗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지금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인재 한번 등록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봐서 지원서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의 직군이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인재풀 등록에 이 지원 직군이 아예 나눠져 있어요. 그 직군 하나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군이란 건 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냐죠. 그냥 아, 나 카카오 좋아. 들어가다 그게 아니에요. 카카오에 가서 나는 어떤 직군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게 있어야만 인재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해봤어요. 등록하려고 봤더니 단계가 자, 인적사항 넣죠.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력서를 넣습니다. 학력, 경력까지. 그리고 자기소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벌써 여기서. 그렇다면
이 인재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은 지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인재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인재풀은 아 내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저를 어디든 뽑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직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직무가 자리가 빈다면 그때 저를 뽑아주세요. 이게 인재풀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안 돼 있다. 그럼 이 두 개부터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인재 검색을 보면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다 만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올려요. 딱 올려놓고 뭘 검색하냐? 채용 공고는 이 등록이 쭉 돼요. 그럼 뭐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받습니다. 계속 받습니다. 받고 그 사후에 그런 작업들을 6월 이후에 하거든요. 그럼 올려놓고 뭘 하냐? 인재 검색이 들어와요. 이 채용사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회사가 원하는 직군의 인재가 누구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거죠. 첫 번째, 본인 회사,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들어와 있는 인재풀에 첫 번째 검색합니다.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채용 사이트에 직군, 그 직군에 맞는, 직무에 맞는 인재를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용 공고에 올라오는 그 입사 지원서들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프로필을 완성하시고, 프로필이란 게 이력서예요. 이력서를 완성하시고 공개로 해놓으면 모든 기업들은 여러분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강의하려고 올려놨더니 전화가 회사에서. 아, 저기 우리 회사에 교육 관련해서 이제 강사가 필요한데 어제만 두 통 받았습니다. 그럼 매일 몇 통씩 와요. 저는 닫을 수가 없지. 강의 때 써야 돼서. 그래서 이 프로필 완성 100으로 완료시키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직군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쓰시면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솔직히 마인드 강의나 이런 거는 뭐 강의하면 돼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 자소서 쓰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자소서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마지막 면접 강의 가서 자소서를 받아요, 제가. 면접 강의를 하려고. 그런데 자소서가 완벽하게 되는 친구가 진짜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프로필을 완벽하게 100% 채워가다 보면은 자기소개서 이 항목을 채울 수 있는 툴들이 많습니다. 활용해서 꼭 100%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자소서 강의 많이 들으셨죠? 그럼 어떤 기준에 써야 이력서, 자소서가 면접자나 또는 면접관이나 이 인사 담당자 눈에 들어올까? 뭐냐면 이거예요. 스타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제를, 어떤 행동을, 그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 이걸로 쓰면 되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자소서, 우리 학생들 기준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럼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에서,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태스크. 그리고 어떤 액션을 했냐. 그리고 결과가 result 뭐였냐. 그럼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자소서에서는 이 두 개까지 같이 써주셔야 돼요. 100% 완성하시려면 M은 moral이죠. 어떠한 교훈을 얻었냐. 그 결과로 마지막은 apply죠. 여러분 앞으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겠냐. 이 apply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담당자 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적용하겠구나.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로 쓰시면 됩니다. 이 틀에 쓰시면 벗어나진 않아요. 자, 액션을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액션은 뭐냐면 자, 여기 액션 있죠.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액션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 누가 시켜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적극적. 내가 적극적 나와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거. 네 번째는 능동적이고 중에 방법이 독창적인 액션 하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가장 좋아하는 액션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여러분 조직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극기친 액션이 있으면 그걸 그냥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기업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인재 검색란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사람한테 온다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기회조차 여러분들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은 이력서와 자소서 그 준비를 하고 채용 사이트 또는 인재풀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 여기까지 하고요. 3분은 이 여러분이 쓴 이런 이력서나 자소서를 실제로 입사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